전투수당 특별법 발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6조 조항 중에서 1조의 목적란에 정부의 부적절한 조치로 나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별법 발의한 의원들이 김춘진 의원, 그다음에 이현주 의원, 그다음에 정동영 의원이 세 분이 이렇게 올려놨는데, 거기에 대한 목적란을 보면은 부적절한 조치로 김춘진 의원이 올려놓은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준진 의원이, 이현주 의원이 그대로 올려놓은 상태고, 정동영 의원이 미지급한 전투수당에 대하여 조치해 놓았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미지급한 전투수당 또는 부적절한 조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브라운 각서에 의한 미지급된 100%에서 미지급된 부분을 전부 지급하라. 이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월남에 참전한 유엔군 25개 국가 전투 근무수당 (Combat Duty Pay)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를 비교 분석한 자료에 의거 한국군은 전투부대이므로 미군과 동일한 전투근무수당 지급하기로 브라운 각서에 명기 가로 열고 미 육군성 베트남 연구교서 한국군 지침서 125페이지 10항 중 8항 가로 닫고 여기로 되어 있는 바이 기준에 준하여 100% 지급받지 못한 월남 전투 참전군인의 미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 급여금을 지불하여 줌으로써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생활 함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함이 제1조 이렇게 고쳐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핵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브라운 각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 목적란에 우리가 이렇게 발의에다 올려서 이제 금년 말에 내야 됩니다. 금년 말에 해결해 주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항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